1만 명이 넘어온 게 있다면 인구가 그 경제활동 인구가 그 취업인구가 1800만이 돼요. 그럼 1800만이 되면 그 700만 명의 일자리를 지금 젊은 사람들 구직 대기자 100만 명은 막 꺼도 지금 400만 내지 500만 명이 또 한국이 경제 발전하는 노동이 부족한 것까지. 그럼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뭐 베트남에서 애들 데려온다든지. 지금 중국 우리 대학에도 중국 학생이 몇백 명이에요. 우리 지방 대학이 없어지니까 자꾸 학생 수가 되니까 중국 학생들 다 불러가지고 하고 있거든요. 그럼 앞으로 우리가 베트남 애들 불러온다든지 중국 애들 불러가지고 그냥 노동력 부족할 거예요. 아니, 통일되면 맞지 않을까요? 그래서 통일되면 되지, 통일이 오랜 세월에 오는 건 빨리 될 것 같아요. 통일이 되면 좋지만, 그래서 선생님들 아까 얘기했지만, 그러면서 선생님들 좀 우리 베이비 부모들이 조금 더 일해야 된다. 일본은요, 지금 교사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늘리려고 해요. 우리 독일도 65세로 정년을 늘리고, 외국도 정년을 늘리거든요. 그래서 좀 더 이제, 선생님한테 죄송하지만 좀 더 우리가 일을 그렇게 큰 일을 더 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. 그러면 선생님들이 한번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진지하게 선생님들이 은퇴 후 50년 어떻게 살 것이냐, 우리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고 박수 한번 치면서 끝낼까요?